박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부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부방이 여러분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빵 클릭.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배우실 수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입니다는 비스포크 때님,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 빅토리지 장갑과 함께 하고 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키 온오프 클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야 이것도 오늘 방구방이 약판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 방법. 이건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스윙 궤도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 선수들이 백스윙 쫙 빼서 뒤로 들어가서 돌아 들어와서 때리고 뭐 이렇게 임팩트를 해요. 그런데 그 스윙 플레인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완만하게 도는 느낌이 들죠. 이런 완만함이 들어요. 쫙 뒤로 가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때려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약간 위에서 밑으로 올라갔다 바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스윙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스윙의 타입을 보면 어떠한 플레이 스타일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좀 그 생활의 상식, 생활의 어떤 경험치로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게 원심력이 클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원심력이 클까요? 당연히 옆으로 돌아가는 게, 물론 이제 또 우리 물리학자분들은 똑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 뭐 중력 가중치가 있고 뭐 해가지고. 근데 옆으로 돌릴 때가 스피드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몸을 같이 돌릴 때, 왜냐면 아무래도 위 아래에서 위로 돌아가는 건 몸의 회전이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막 치는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옆으로 치는 게 훨씬 더 멀리 날아가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은 공을 똑바로 치는 방법, 드라이버를 똑바로 치는 방법, 아이언을 똑바로 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무슨 뜻이냐? 골프 공을 가급적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골퍼, 또는 나는 진짜 멀리 나가는데 똑바로만 좀 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골퍼에게 너무나 중요한 레슨이에요. 나의 스윙 궤도를 거울 볼 필요도 없이 위로 번쩍 들어서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벙커샷 레슨할 때 못 감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업라이트한 느낌으로 내 몸에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드라이버 길잖아요. 뒤로 눕히면 뭐 저기 제 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까지도 백스윙을 할 수 있어. 근데 위로 들면 내 밑에 공간에 있는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스윙을 봅니다. 스윙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딱 이런 결연한 자세로 해서 뒤로 돌려갖고 딱 쳤더니 힘은 좋은데 또 오른쪽으로 갔어. 이제 뭐 이런 골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솟아 나는 그냥 똑바로 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위로 번쩍 들고 내리고 또 위로 들고 하면 라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로 번쩍, 아래로 내리고 다시 위로 번쩍. 그러니까 내 스윙을 지금까지 했던 스윙보다도 훨씬 더 수직으로 세운다는 느낌. 어떻게든 만세를 불러도 돼요. 번쩍 이렇게 아주 그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드라이버도 그렇지만 아이언도 그렇거든요. 멀리 치고 싶으면 뭐 옥스윙이 있잖아요. 그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옥선생이라고 있어요. 옥선생 오른발 쪽에다 딱 두고 딱 때리면 쫙 해서 이렇게 막 돌아 들어오는, 그래서 막 사납게 돌아 들어와서 막 딱 굴러가는 이런 공을 칠 수는 있지만 이런 파워가 이제 형성이 됐다면 가서 좀 가까이 서고 공간을, 위아래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번쩍하고 또 번쩍하면 볼 라인 자체가 굉장히 똑바로 날아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을 똑바로 치는 방법, 타이밍적으로는 둘, 셋, 같이 가게, 친구야 같이 가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스윙 궤도적으로 봤을 때는 번쩍 들고 바로 이쪽으로 다시 번쩍 들어주면서 공을 계속 그쪽으로 지향하고 그쪽으로 칠 수 있게 내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평 타격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의지는 있을 수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 있으면 위로 번쩍 들고 또 위로 번쩍 들고, 그래서 못 감아 해서 계속 스윙을 세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공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진짜 중요한 건 내 가슴과 이 지면, 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숙이면 이러한 형태로 해서 스윙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을 내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서서 좀 가까이 쓴다는 느낌, 공간 충분히 확보, 위로 번쩍 들고 또 위로 번쩍, 이런 형태의 스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게 되면 공을 진짜 똑바로 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방구방이었습니다.